MSI 매들 갈매기입니다. 오늘 언박싱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MSI X399 게이밍 프로 카본 AC입니다. 앞에 보이는 패키지를 먼저 열어볼게요. 박스 1단에는 제품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게이밍 프로 카본의 특징 중 하나인 히트싱크 커버 부분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랜을 지원하는 제품답게 무선랜 카드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엑스39 게이밍 프로 카본은 AMD 최강의 CPU 스레드리퍼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스레드리퍼는 최대 16개의 코어 32스레드를 지원하는 최강의 프로세서죠. CPU 슬롯을 보면 이전의 디자인과는 많이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크고 거대한 CPU 소켓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AMD에서는 이례적으로 CPU가 아닌 소켓 자체의 핀을 내장한 LGA 타입의 소켓을 스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PU 자체가 강력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전원부 역시도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품에는 13페이지 전원부가 채택되어 있고요. 이쪽에 CPU 10페이지, 지금 보시는 왼쪽 편으로 메모리 쪽 3페이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도 보시면 MSI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다양한 기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슬롯과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자리한 스틸 아머입니다. 슬롯의 가장자리를 철제 가이드를 덧대어서 내구성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DDR 메모리 쪽에는 DDR4 부스트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좀 더 메모리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2 SSD를 위한 M.2 쉴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커버가 적용되어 있고 이 커버들은 모두 SSD의 방열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D가 항상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MSI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능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X39 게이밍 프로 카본은 모두 1680만 컬러의 RGB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들은 17가지의 이펙트를 지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그리고 효과로 얼마든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디자인적 요소 중에 이런 히트싱크 커버들이 적용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스레드리퍼 메인보드 선택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MSI X399 게이밍 프로 카본 AC를 다시 한번 더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